넥슨의 메이플 스토리와 던전 엠파이터 등의 게임 홍보물에 젠더 갈등 요소를 몰래 넣었다는 의혹을 받는 상황에서 운영사 넥슨과 제작사 뿌리 모두 1, 2차 사과문까지 올리며 진화에 나서고는 있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이에 국내 게임 업계에 또다시 남성 혐오 표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페미니즘을 표방하는 손동작이 게임 애니메이션 영상에 다수 등장하면서 게임 이용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러 게임의 애니메이션 영상 속 캐릭터가 남성을 비하하는 목적에서 엄지손가락을 펴고 집게손가락을 구부린 포즈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인데요. 논란이 커진 이유는 제작사인 뿌리 스튜디오의 팀장급 애니메이터인 데서라는 인물이 작업에 참여한 작업물로 알려졌는데요. 데서라는 인물은 과거부터 페미니스트 활동을 해온 인물로 알려져 더 큰 화제를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는 과거 트위터 등 SNS를 통해 과격한 남성 비판 트윗을 리트윗해서 공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본인이 직접 페미니스트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재 해당 계정의 게시물들은 모두 비공개 처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해당 논란이 일자 긴급히 게임사들은 새벽 3시에 모여 논란이 된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쪼개어 확인 후 내리고 사실관계 조사에 확인하고 메이플 스토리 김창섭 디렉터는 라이브를 통해 논란에 대해 유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메이플 디렉터 김창섭입니다. 용사님들께서 기대하셨던 것보다 너무 늦게 용사님들을 이렇게 찾아뵌 점 우선 사과 말씀드립니다. 어제 이제 공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어제는 이제 시급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좀 먼저 공지를 올렸던 부분이고요. 사실 이번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이슈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시급성보다는 우리가 저와 이제 메이플 스토리가 이 이슈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얼마나 단호하게 대처할 예정인지에 대해서 용사님들에게 정말 진실되게 설명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와 메이플 스토리가 맹목적으로 타인을 혐오하고 또 그것을 드러냄에 있어서 어떤 일련의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문화를 그리고 또 몰래 드러내는 것에 희열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저와 메이플 스토리가 얼마나 단호하게 반대하고 있는지 그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이 오늘 방송에서 아마 제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우선 공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은 엔젤릭 버스터 뮤직비디오와 관련된 모든 영상 자료들을 다 내렸고 현재 모든 팀원들이 붙어서 현재 전수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엔젤릭 버스터 뮤직비디오를 활용한 마케팅 요소들이 저희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는데요. 제가 메이플스토리 나우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엔젤릭 버스터 리마스터는 이제 비수기 시즌에 진행되는 좀 이례적인 업데이트이지만 인게임의 그것과 마케팅의 그것이 아주 적절하게 조화가 되면서 최상의 시너지를 내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드렸던 만큼 좀 저희가 다양한 마케팅 요소들 를 준비를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현재 모두 중단한 상태입니다. 일부 요소들은 좀 남아있기는 한데요. 이 부분은 이제 어떤 실무적인 커뮤니케이션 이슈로 인해서 현재 좀 남아있는 상태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도 월요일 중으로 저희 실무자들과 관련된 실무자분들이 출근하시는 대로 다 내리고 용사님들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 스튜디오 뿌리와 협업하여 제작된 애니메이션 중에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작가가 함께 협업한 것으로 알려진 혹은 저희가 파악한 모든 영상들은 우선 다 내리고 전수조사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또 해당 작업자와 직접 관련이 없는 뿌리와 함께 협업한 영상이라 하더라도 우선 뿌리 측에 제작한 모든 영상들은 다 전수조사의 대상이며 전수조사 이후에 뭐 수정이나 삭제는 당연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예정입니다. 또 영상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뿌리와 관련이 없는 영상들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모두 다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일례로 지금 최근에 용사님들께서 제보해 주셨던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단풍잎 놀이터 영상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다른 외주 업체와 함께 계약을 맺고 제작을 한 영상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용사님들께서 제보를 해 주셔서 확인을 했고 우선 내린 뒤에 관련 업체와 해당 내용에 대한 자세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영상 리소스들 뿐만 아니라
인게임 리소스, 그리고 그 밖에 마케팅 활동들에 대해서도 용사님들께서 주시는 지적들을 허투루 보지 않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용사님, 저도 그랬고, 이 자리에 주인이신 총괄 디렉터님도 말씀하셨고, 메이플 스토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게임이었으면 합니다. 이게 단순히 어떤 숫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성별이나 뭐 국적, 세대를 넘어서서 정말 온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게임이었으면 합니다. 이것은 비단 저와 총괄 디렉터님만의 어떤 의지가 아니고요. 우리 메이플 스토리를 개발하고 있는 모든 개발진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일념으로, 그런 신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있었던 이런 이슈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반성하고 되돌아보는 계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논란이 된 게임의 애니메이션 제작은 모두 같은 외주 스튜디오 뿌리에서 맡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뿌리 측은 의도하지 않고 넣은 동작이라고 해명했고, 게임 이용자들의 반발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애니메이션 영상이 논란이 된 게임은 넥슨의 메이플 스토리 던전 엠파이터 던전 엠파이터 모바일 블루 아카이브 님블 유런이 개발하고 카카오 게임즈가 서비스하는 이터널 리턴 등이 있습니다. 해당 게임사들은 관련 영상들을 비공개 처리한 상태입니다. 또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후 뿌리 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네오플 던전 엠파이터, 넥슨 게임즈 블루 아카이브, 이터널 리턴 등도 유감을 표한 상황입니다. 한편 뿌리의 외주 제작을 맡긴 폭스의 게임사들도 전수 조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스마일게이트의 경우 에픽세븐과 아우터 플레인의 애니메이션 영상을 먼저 내리고 부적절한 표현이 있는지 파악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스튜디오 뿌리 측에서도 공식 입장을 통해 해명에 나섰는데요. 뿌리 측은 먼저 많은 분께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며 해당 스태프가 작업했던 것은 리스트업해 각 게임사에 전달했고 후속 조치를 위해 대기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뿌리 측은 페미니즘을 표방하는 손동작에 대해 동작과 동작 사이에 이어지는 것으로 들어간 것이지 의도하고 넣은 동작은 절대 아니라면서 해당 스태프는 키프레임을 작업하는 원화 애니메이터로 저희가 하는 모든 작업에 참여하는 것이나 이러한 동작 하나하나를 컨트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유를 막론하고 지적해주신 그림들로 불쾌감을 느끼게 해드린 것에 잘못을 통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원청사에서 괜찮으시다면 의혹이 있는 모든 장면들은 저희 쪽에서 책임지고 수정하고 해당 스태프는 앞으로의 수정 작업과 더불어 저희가 작업하는 모든 프로모션 비디오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작업하고 있는 것도 회수해 폐기하고 재작업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해당 논란이 일며 넥슨은 즉각 대응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며 제작사인 뿌리의 경우 현재 홈페이지는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야반도주했다라는 글과 함께 사진이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한국여성민의회에서는 넥슨 코리아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넥슨은 일부 유저의 집단적 착각에 굴복한 집계손 억지 논란을 멈추라는 내용과 함께 게임 문화 속 페미니즘 혐오 몰이를 규탄한다고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한국 게임 업계가 망한다면 그건 집계손 때문이 아니라 집계손 때문에 노동자를 탄압한 당신들 때문이다라며 글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블라인드에 글이 하나 올라오며 5분 만에 끝난 기자회견이라는 글과 함께 코미디라며 사진 한 장과 함께 게시하였습니다. 인터뷰 등은 하지 않은 채 오로지 본인들의 말만 남기며 질문 등은 전화로 해달라고 하며 자리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해당 일로 인해 젠더 갈등은 더욱 격해지는 상황인데요. 또한 해당 일로 죄 없는 소속 직원들만 고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정작 당사자들은 앞에 나서지 않는 상황이고요.